여러분은 지금 지옥의 작업방송 꿀팁편을 보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 길지 않은 식으로 단기 계약도 가능하냐는 얘기인가요? 당연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지나치게 길거나 완결이 기약 없는 경우보다는 확실하게 끝이 있는 어떤 작품으로 작가를 좀 검증하고 독자하고 좀 만나보고 이런 거에 대해 선호하는 플랫폼도 많이 늘어났어요. 플랫폼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요. 분명히 다른 게 좀 있는데 실제로 모 플랫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대책 없는 장편을 연재하는 거는 플랫폼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편, 6개월, 10개월, 길면 1년 이런 식으로 일단 계약을 해본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만화 작품 연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원칙이 하나 있죠. 정말 수많은 계약 형식이 있긴 하지만 언제나 그 모든 계약 형식을 웃도는 원칙이라 한다면 작품이 재미있으면 단편인가 중편인가 된다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완전님 질문에만 국한시켜서 말을 해보자면 당연히 6개월에서 10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고요. 심지어 많이 늘어났고. 네, 그렇습니다. 준돌님께서 웹툰하려면 인체를 자유자재로 그려야 하는데 인체를 따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웹툰을 그리면서 동시에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하시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준돌님 되게 중요해요. 자, 인체, 콘티, 펜터치, 마스크 이렇게 웹툰이라는 원고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연습, 부분 연습과 웹툰 원고라는 종합적인 실전, 종합 연습, 습작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는 약간 스포츠랑 비슷해요. 스포츠 자체는 직접 그 경기를 뛰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초 체력 훈련을 하거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부분적인 연습도 동시에 하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체에 대한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과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작화가 좀 붕괴되더라도 원고를 그려보는 것,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를 정해서 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준돌님 둘다 하시는 게 맞아요. 더 빨리 늘겠죠. 물론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 그렇다면 전 개인적으로 원고를 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원고를 하면 인체도 늡니다. 하지만 인체를 공부하면 원고가 늘진 않거든요. 그건 있어요. 근데 원고를 하면 인체가 늘지만 분명히 더 느리게 늘겠죠. 실전을 통해 느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실전 원고를 하는 와중에 하루에 정해진 할당된 시간, 할당된 양만큼은 계속해서 크로키도 해보고 전체 인체에도 공부해보고 이거 동시에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운동선수들 보세요. 물론 시즌 비시즌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지만 프로 운동선수가 경기만 뛰나요? 훈련도 합니다. 그 훈련은 경기, 연습 경기 외에도 웨이트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러닝도 하고 다 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결국 제일 이상적인 거는 둘다 하는 게 맞죠. 그걸 위해서는 그래서 체계적으로 둘다 동시에 하려면 자기 관리나 시간 분배가 중요하겠죠. 하루 종일 원고만 한다는 느낌보다는 연재 들어가면 그렇게 되니까 적어도 연재 전에, 데뷔하기 전에 습작하는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학생 때라거나 이럴 때만큼이라도 원고하는 시간, 작곡서 이런 공부하는 시간, 인체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딱딱딱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잠깰때 자기 전에 요두 타임, 하루에 아침하고 밤에 두 타임은 언제나 크로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원고를 하는 와중에 점점 더 원고 속에서 구현되는 나의 인체가 분명히 바뀝니다. 점점 내가 직접 그걸 느낄 때까지 간다는 건 많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조금씩 늘 때는 스스로 못 느끼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지만 네, 준들님 맞습니다. 원고 위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을 따로. 우리는 결국 만화를 그리고 싶은 거지 인체를 그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연습하는 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하는 건 언제나 중요해요.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늘기 위해서 원고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내가 좀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을 따로 연습해 주는 것은 분명히 효율적으로 좋겠죠. 좋은 연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보시오님께서 고민 메일 보내면 언제 방송되나요? 방과 후 활동 시간에 방송이 됩니다. 방과 후 활동은 이제 조만간 또 순서가 돌아올 텐데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번 홍란희 박사님과 함께 진행이 되죠. 그때 메일들 쫙 모아가지고 함께 진행을 합니다. 메일 보내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군요. 급한 메일 같은 경우라면 따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따로 방과 후 시간 아니어도 한번 다뤄볼게요. 매기님께서 드라마 캐스팅 때 작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윤태우 작가님급의 클래스가 되면 가능하려나? 네, 기본적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면 드라마의 성패이자
투자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게 캐스팅이잖아요. 그만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원작자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의견을 물어봐요. 작가님께서 마음속에 두고 계시던 분이 계세요. 뭐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긴 하죠.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이 배우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코웃음 칠걸요? 그러든가 무슨 네, 거의 없어요. 제가 닥터 프로스트 처음 원곡 이제 만들 때 캐스팅 가상 캐스팅 속으로 혼자 하잖아요. 송선이란 캐릭터를 만들 때 제가 붙여놨던 사진이 드림하이 출연했던 당시에 이윤지 배우님 사진이었어요. 보면서 이제 구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송선은 이윤지라고 상상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을 아무한테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닥터 드라마 캐스팅 다 끝나고 딱 봤는데 송선 역에 이윤지 배우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 리딩 처음 하는 날 가가지고 인사하는데 이윤지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언제나 송선역은 이윤지 씨였으니까. 이윤지 배우님은 진짜 인간성 좋았어. 너무너무 착했고 그때 원래 팬이었지만 한 번도 팬이 되었죠. 로조현님께서 작가님 방학 때도 출근하시나요? 그럼요. 방학 때도 당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당직 말고도 원고하러 많이 가요. 많이 갔고 속상하죠?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스님께서 작가님 혹시 심리적으로 사람이 심란하면 평소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도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그러나요? 요즘 따라 뭔가 잡생각이 들면서 평소에는 하지도 않은 걱정들을 하게 됐어요. 당연하죠, 주로스님.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것은 몸의 면역력과 비슷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평소에는 끄떡 없을 만한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도 면역력이 안 좋은 상태면 아프죠.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면 수면 문제가 있다거나 우울감이 있다거나 어떤 심리적으로 되게 심란하다거나 취약한 상태가 되게 되면 몸으로 치면 면역력에 해당하는 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평소에는 괜찮았을 문제. 평소에라면 나한테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놀리는 친구한테 웃으면서 아 꺼져 이렇게 할수 있는데 갑자기 정색하고 막 하게 되는 거죠. 평소라면 지나쳤으면 어떤 사람들의 말도 괜히 막 다르게 해석되고 막.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잔자라자님께서 만드셨던 고래댄스라는 카페 한번 가보십시오. 맞나? 잔자라자님? 맞죠? 거기가 이제 그 같이 스터디하고 정보 공유하는 카페입니다. 타미부 형 왔어요? 타미부 작가님. 여러분, 타미부 작가님 오셨습니다. 저희 웹툰 스쿨의 명예 호스트. 타미부 황진선 작가님 오셨습니다. 타미부 작가님, 그래. 지금 저기, 아이, 저, 썸네일도 보면은 우리 찬란한 액션 유치원 이미지잖아요. 좋겠다. 인기 많아서. 아카타파와님께서 버프툰 괜찮나요? 일단은 그 여러분들 저희 피드백 특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의 해상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플랫폼이 괜찮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되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면 어떤 곳은 뭐 수입은 괜찮은데 작가로서의 자유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독자들은 많이 오지만 약간 인지도가, 아니 뭐 인지도라기보다는 수입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플랫폼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버프툰 같은 경우는 퉁쳐서 말을 한다면 최근에 NC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버프툰이죠. 그래서 제 작품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닥터 프로스트 휴재 기간 동안에 작업했던 MXM이라는 게임 관련 만화인데 그것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대기업이 일단은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심은 좀 있어요. 기대심은 좀 있고 근데 이제 역시 플랫폼의 뭐라고 하죠? 재정건전성 그리고 작가와 작품의 인지도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미 부작가님께서 버프툰 연재 중인 작가 두 명에게서 뭐 나쁘지 않다라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제 작품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담당자들 보면 일 잘하고요. 일단은 되게 부정적인 이슈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KH님께서 작가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구독자분한테 대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작가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이 웹툰스쿨 채널에서 도움도 좀 받고, 이렇게 자기 고향처럼 생각을 하시다가, 데뷔하고, 그거 우리랑 깊은 소식 나누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저는 원하죠. 하미부 형, 그 땡땡이가 뭐냐면은, 정보성 컨텐츠 말고 그냥 노는 거. 내가 막 노는 거야. 게임도 하고, 게임 방송, 세팅 다 했거든요. 게임 방송 이제 장비 세팅 다 끝냈어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형 오면 이제 나오고 이제 같이 닌텐도 스위치 게임도 하고 하는 거죠, 이제.
지는 사람이 벌칙도 받고. 아, 무서워. 매기님께서, 작가님, 저는 손이 너무 느려서 빠른 작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주간 마감 시스템에 맞추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매기님, 작업할 때,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매기님. 이 고민을 되게 많은 분께서 갖고 계세요. 근데, 웹툰 작가 혹은 지망생 분들 만났을 때, 저는 손이 좀 빨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일단 굉장히 드뭅니다. 손이 빨라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수적으로 굉장히 드물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손이 느린 사람도 있지만, 내 속도가 100이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위해서 120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이유야 어찌됐건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손이 느리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마감을 한다는 것은 사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연재를 하면서 내 눈과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연재를 이어가고 마감을 하는데 더 중점을 둬서 어떻게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연재를 통해서 실전 속에서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사주사와 월간 마감하는 거에 대해 제가 찍었던 영상도 약간 팁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쭉 보시면.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번 연재가 마무리되면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시스턴트를 고용해서 주간 마감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동시에 일단 처음에는 중편과 단편 위주로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고 완결까지 달려보는, 그러니까 좀 세이브를 많이 해놓고 중편 정도를 완결까지 가보는,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자기 자신의 어떤 남들보다 유독 느리다고 판단되는 속도를 벌충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작가님마다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약하고요, 어떤 분은 손이 너무 느리고요, 어떤 분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웹툰을 그리는데 특정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그 웹툰 작가를 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체력이 약한 사람은 뭐 그걸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손이 느린 사람도 그걸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는 거고. 일단 제가 제일 피하고 싶고 제일 이렇게 말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죠. 이러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작가가 안될 거야. 이 생각만 피하시면 일단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홍님께서, 작가님, 저는 막상 콘티를 짜려고 하면 막막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릿속에서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림도 애매하고 스토리도 애매하고 모든 게 애매해서 그런지 콘티조차 못 짜고 있습니다. 지홍님, 콘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요. 콘티를 짜는데 막막하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무 넓은 질문을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 너무 많은 가능성부터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어떤 특정 공정이 막연하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 말은 그전 공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콘티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콘티는 결국은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계도를 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만화의 모든 문법과 장면 설계 같은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콘티가 A처럼 짤까, B처럼 짤까, 둘 중에 뭐가 좋을까 같은 고민이 아니라 아예 막막해요. 이 말은 뭐냐면, 보통은 그 전공정에서부터 이어져온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었거나 장면이었기 때문에 콘티화 못 시킬 때부터.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트리트먼트 같은 공정들, 사건은 다듬고, 시나리오를 다듬고,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장면이다 같은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콘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죠. 지호님. 그러니까 콘티의 문제는 똑같이 콘티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의미는 되게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콘티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콘티 이전 단계의 문제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짤지 모르겠다의 문제와 무엇을 짤지 모르겠다의 문제는 달라요. 무엇을 짤지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짤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죠? 어떻게 짤지에 대한 거는 콘티의 여러 가지 원칙과 어떤 기법과 기술들을 공부하면 돼요. 근데 무엇을 짤까에 대한 부분은 그전 단계에 해당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세부적인 상황.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어디에서 벌어질까? 누구한테 벌어질까? 같은 것들은 장면을 위한 기본적인 소재거든요.
장면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조차가 없다면 콘티로 그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짤지 모르는 거죠. 즉, 무엇을 짤까가 먼저 나와줘야 어떻게 짤까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웅님. 일단 지금 되게 질문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질문이 구체화되면 더 많은 걸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콘티로 짜는데, 이렇게 짜봤고요. 저렇게 짜봤는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의도는 이건데, 어떤 게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콘티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콘티가 막연해요. 아예 안 나와요. 이래버리게 되면, 넓은 개념의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도 넓게 나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제가 보통 드리는 말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전 단계의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다. 거기서 그냥 제가 무턱대고 이렇게 짜보세요, 저렇게 짜보세요라고 말을 한다면 뭐 환자 상태도 검사를 안 해보고 운동을 좀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되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내 원고가 그지 같아 보일 때는 내 원고보다 더 그지 같은 원고를 어떻게든 찾아서 보세요. 야미드님께서 작가님은 오타 확인 어디서 하세요? 네이버 웹툰 담당자님이 언제나 보내주세요. 오타 수정 이 부분 오타입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수정해서 다시 보내는 거죠. 플랫폼마다 달라요. 네. 정원님께서, 정원 작가님, 저도 정말 궁금한 게, 작가님은 연재를 쉬실 때 만화 원고나 그림을 평소에 그리시나요? 전 그게 잘안 되고, 하려고 하면 막막해서 잘안 돼요. 저 낙서는 돼요, 정원 작가님. 근데 제가 뭐 윤희 작가님처럼, 이윤희 작가님처럼, 마감하자마자 덕질을 위한 그림을 또 그리고 이런 건 되게 못하거든요. 그 정도로는 못해요. 지쳐있으니까. 근데, 연재 안할 때, 일러스트 그리는 거좀 해요. 제가 좀 원하는 이미지의 일러스트들을 평소에 좀 이렇게 덕질하다가, 요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는 걸까 하면서 막 재현해보고 요런 건 있거든요. 근데 원고를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연재를 안 하고 있을 때 원고 수준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떡상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릴 때 정보가 없어서 만화 학원이 아닌 디자인 학원으로 가버려서 현재 디자인으로 재직 중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나 웹툰 작가로 전향하기 위해 꾸준히 인체 공부나 크로키를 병행하는 중인데요. 제 그림체가 계속 프로메테우스 아저씨처럼 변해가는 중이에요. 언제쯤 저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떡상이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스타일을 찾고 연재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연재 중에 스타일이 잡히는 사람도 있고, 연재가 끝나면 스타일을 다시 바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케바케인데 작가 바이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림체나 스타일을 만드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연재 이후에. 근데 계속 바뀌어요. 직업 작가로 연재 중인데도 바뀌어요. 제 주변에 억수 작가님 보고 양세준 작가 봐도 연재하면서 조금씩 스타일이 바뀌어요. 어떤 근본적인 풍은 있을 수 있는데, 원고를 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일부러 안 바뀌려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작품마다 바뀌려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필원 작가나 오세영 작가 같은 경우는 작품마다 스타일을 바꿔왔어요. 그 작품에 더 어울릴만한 스타일로. 그건 기본 내공이 되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저나 오세영 작가나 억수 씨는 기본적인 느낌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씩 변해갔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변하는 게 있거든요. 스타일을 바꾼다, 스타일을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기초 연습이 얼마나 되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안정감이 생기는 것 자체도 결과거든요. 안정적인 나만의 스타일을 잡고 연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느린 방법이고, 누군가에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성형만님 말씀대로 유미세포들의 동건이 형은 아예 완전 바뀌었잖아요. 러저이님께서, 작가님, 상황에 따른 커피회는 어떻게, 어떤 걸 보시면서 연습하시나요? 저에게 만화를 가르쳐 준 거의 99%는 거장들의 만화였습니다. 우라사 하나오키의 만화나, 아니면 뭐, 그런 내가 옛날에 막 보고 자랐던 그런 만화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거기서 이런 장면들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보면서 거장들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거 확인해 보고 그랬었어요. 네. 다카시 루미코 작가님이나 뭐. 근데 상황 표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만화뿐 아니라 그동안 내가 보고 자랐던, 보고 습득해 왔던, 보고 즐겨 왔던
그 수많은 서사 매체, 영상 매체들에서 다 조금씩 얻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특정한 소설가를 되게 좋아해서 그 소설가가 묘사한 장면들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늘 그려왔고, 영화나 드라마도 그런 게 있고, 만화도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아, 이런 식으로 이 장면을 표현했구나라는 걸 항상 이렇게 즐겨오고 만끽해 온 거죠. 예. 근데 거꾸로 말하면 만끽을 안 해봤던 사람은 작품하는 게 진짜 힘들다는 얘기예요. 만화를 그리는 것만큼 만끽을 해야 되는데, 특정한 장면 같은 것들을. 매기님께서 포고 작가님은 레사를 보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포고 저랑 되게 친하죠. 레사도 멋진 작품이기 때문에. 준돌님께서 작가님 연재 중에 슬럼프 온적 있으신가요? 슬럼프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준돌님, 제가 이제 말하는 대로 해서 얘기했던 그것이 있는데, 슬럼프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달라지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슬럼프가 단순히 지치는 거, 피곤한 거, 과로, 번아웃 이런 거라면 연재 중에 많이 옵니다. 당연히.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슬럼프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저는 그런 건 슬럼프라고 생각 안 하고, 조금 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라는 느낌이 들면 그거는 좀 슬럼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이 지쳐가지고 그만하고 싶다 싶을 때는 슬럼프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지금 한계가 왔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것 같고요. 이거 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거 왜 하기 시작했을까 같은 느낌에 진짜 슬럼프가 오면 그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거는 다행인 거는 연재 중에는 안 왔어요. 왜냐면 그게 안올 만큼 왜 하는지를 최대한 고민해보고 연재에 들어가 편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래서 다작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다작. 난 이거 왜 하고 있는 걸까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은 안 왔습니다. 네. 수호킴님께서 1년 동안 작품을 최대한 여러 개 많이 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줄이고 줄여서 작품 수를 줄이는 게 좋을까요? 수호킴님이 바라시는 커리어가 어떤 식이에요? 기획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것 다양한 기획을 포트폴리오처럼 구성하는 게 도움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원고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얻게 되는 것들이 더 도움될 것 같다면, 그럴 때는 한두 가지로 좁혀서 좀 집중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수호킴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이것도 채널에서 여러 번 했던 말인데, 선택에 있어서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의 기준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정답은 없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는 다 좋은 선택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선택하려면 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되게 중시하는 게 뭐지를 파악을 못하면 선택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타인에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내 기획력에 대해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 개의 기획을 하건 하나의 기획을 하건 여러 개를 한다고 해서 그 중에 되게 대단한 게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작화도 스토리도 연출도 기획도 딱히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기획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반응이 좋은 걸 하자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중에 반응이 좋은 게 없을 거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수호킴님은 기획력이 저보다 좋으실 수도 있고, 그럼 반응이 좋은 기획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A란 기획을 하건 B란 기획을 하건 분명히 딱히 이렇게 반응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딱히 별로 반응 없을 기획 하나 붙잡고 일단 끝내자. 하나 끝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내가 준비했던 A, B, C, D, E, F, G라는 기획 중에서 A라는 기획 아무거나 붙잡고 쭉 해서 완성을 했더니 투자 예방이었습니다. 끝냈더니 B, C, D, F, G가 다 별로로 보였어요.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B, C, D, F라는 기획을 다 버려버리고 바로 다른 더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 기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획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는 뭘 해도 못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하나 붙잡고 갔던 거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말하고 이렇게 물어도 바보. 저는 되게 개인적인 생각이 좋은 질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질문이라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좋은 질문이란 안 좋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배우는 것이 좋은 질문이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얘기잖아요. 페이스 투 페일 전략이라는 거를 저는 좋아한다고. 페이스 투 페일 전략. 광교 상현의 진짜 돼지. 듣도 보다 못한 껍데기가 있다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난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